수영하려고 왕창 사야 되는데. 모처럼 동네 지인들과 삼겹살 구워 먹다 말고 눈치만 살피는 석현자 씨. 나 성령을 여기 주름을 좀 피고 싶은데 여기 조금만 나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요? 아저씨도 그러지 마요, 이러면. 지금 주름이 가장 잘 자연스러운 거야. 나이 들수록 주름 없는 사람이 이상하지. 너네도 늙어봐, 너네도. 나도 늙었어. 아, 웃기지 마. 너 지금 이제 40도 안 됐고 나는 40이 60을, 60을 바라보고 있어요, 나는. 나이 많은 게 뭘 자랑이라고. 뭐 자랑이 아니고 근데 어쩌다 보니까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걸? 그 사람 나이 먹으면 그래도 중후한 맛이 있어야 돼요. 그 주름도 있고 그래야지만 이렇게 인상이, 이 주름 인상이 계급자이었는데 이렇게 중후한 것들하고 나이 먹어가면서 아, 그래도 참 자기가 마음속에서만 잠잠히 늙어가면 되는 거야, 어? 내가 주사도 못 맞고 겁은 무진장 많은데 내가 이 주름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거 생각하면 하나도 안 무섭지, 나는. 나는 해고 싶죠. 아이 스트레스 하지 말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. 본인 말 잘 새겨 들으세요. 네. 뭘 하려고 그래. 일단 쫓겨나, 시끄러워. 쫓겨나도 해고 싶어, 나는. 아, 시끄러워. 그만해, 그만. 다 반대하는 건데 형님도 반대하고 나도 반대하고 집사람도 반대하고 주위 사람들 다 반대하잖아. 왜 굳이 하려고 그래요? 이제 와서. 아주 그냥 답답해서 속이 뒤집어질라. 뒤집어져. 어?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래. 어, 언니가 그렇게 예전의 모습으로 100% 돌아갈 순 없지만 그렇게 해보고 싶다면 그래 해봐 그럼. 아니 뭐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잖아. 잘못된 사람들이 많잖아, 서양에서. TV 같은 데 보면 서양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더라고. 잘못돼갖고 부작용이 나갖고. 그래서 또 혹시 모르잖아, 그지? 그 부작용 난 사람이 만에 하나 이 사람이 될지도 모르니까. 엄마로서 자식 키우느라고 어떻게 예쁜 옷도 입히고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학교 보내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장사를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해보게 됐네요.